400개의 비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봤어요. 비트랑 멘토링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왔다네, 왔다네. 내가 왔다네. 또 했어. 아, 뭐 기타를 메고 다녀. 5년 차. 진짜 5년 차. 5년 차.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죠, 사실. 그래서 하이가 버는 지분에 0.0001%가 저한테 들어와요. 10원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 이제 사실은 와라라는 얘기보다도 회사가 좋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평소에. 가수가 회사 칭찬할 때 진짜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분이 없는, 없다고 지분 하면. 지분 없이, 지분 없이. 네네. 아, 가수가 이 정도로 칭찬을 할 정도면 정말 좋은 회사구나 싶어서 좀. 오빠, 선물. 뭐야, 무슨 선물이야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진짜로? 네. DOD. 요즘 오. 마스크 줄이 인기래요. 진짜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쁜데? 완전 않죠? 내 취향인데? 네, 그래서 오빠 취향을 반영해봤어. 플라워니까요. 중고나라 선재씨. 하이가 만든 목걸이 선재씨. 아니, 안 찰 거면 줘요, 오빠. 아니야, 나 지금 방금 찰 거야. 난 목걸이로 할게. 어, 야, 너무 예쁜데? 아, 그래요? 오케이. 어, 느낌 있다. 포장지도 가져가세요. 되게 고급 목걸이 같아. 그래요? 다행이다. 포장지 챙겨야지. 안 챙기면 하이가 엄청 혼내거든요. 아, 왜 혼내요, 오빠. 내가 이거를 잠깐만 일단 보내고 있는데 들어, 이거를 이렇게 뽑아왔거든? 네. 이게 코드 진행이 너무 좋네. 표지판을 보고 쓴 가사가 있어요. 표지판을 보고 쓴 가사가 있다고? 네. 무슨 어떤 표지판? 안전 제일. 그래서 그걸 뭐에 빗댔어? 그래서 안전한 곳, 그럼 안전지대잖아요. 그치, 근데 안전한 곳은 없다.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냐. 이런. 아, 요새는 그렇게 그냥 길에서 뭔가 그런 걸 보고 가사를 써? 말도 안 되는 건데 좀 잘 보면 테마가 될 수 있는 걸 그냥 넘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런 거 맞지. 그래서 안전 제일이라는 걸로 가사를 안전 썼다? 안전 제일! 이렇게 귀여운 문구. 대충 해볼까? 얍! 설레임이 무뎌지면 끝이라 다들 착각해. 설레임이 무뎌지면 끝이라 다들 착각해. 문득 말없이도 서로 맘이 보이네. 나태함은 관계의 끝을 말하지만 익숙함은 완전한 사랑의 시작한다면 알만큼 모른다면 몰라. 너 아침에 일어나면 아, 익숙하게 너무 원해. 다른 낯선 이들 하룻밤과는 다르게 쏘 너도 내게 보여줘. 요즘은 일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쟨 뭐가 될까 하나를 꾸준히 못해서. 그런데 이 녹음하는 동안 정말 서서 8시간을 서 있어도 지치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어요. 어, 나중에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오, 나 잘했네. 나 잘하네, 노래. 말도 안 되게 불러놓고. 노래 잘해. 아니, 이거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은 노래예요. 맞아. 이 작업하는 사람이랑은 저런 에너지가 있으면 좋아요. 샤이 씨는 트랙이랑 사운드랑 코드가 너무 좋고 막 노래를 이제 대충 불렀는데 하, 역시 얘가 짱이야. 서로 둘이 지금 합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또 다른 곡도 작업해보고. 네, 이거 얼른 완성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의 목표는 앨범을 사실 준비를 꽤 오랫동안 계속해서
외장 하드가 정말 넘치게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앨범을 얼른 완성하고 싶은. 네, 활동한 기간에 비해 너무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앨범 수가 너무 적은 적죠.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미안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죽하면 팬질을 하기 어려운 가수다. 너무 공백이 길어서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한테 또 미안하고 네, 얼른 못 내니까 그래서 얼른 좋게 만들어서 네, 앨범을 내고 싶습니다. 이거 해보자. 역 다음 곡 다음 주에 들려주세요.